펼칠 선수는 네, 박지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서울 숭실대학교의 예, 박지환 네. 선수. 네, 아이돌 클라이밍 팀 소속이 되겠죠? 네, 아이돌 클라이밍 팀 예, 소속이기도 하고요. 예, 현재 서울 숭실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지환 선수입니다. 되게 보기에도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아, 인기가 많아요, 박지환 네. 선수. 항상. 요즘에 또 뜨고 있는 클라이머 중에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 시즌 박지환 선수가 얼만큼 열심히 해주냐에 따라서 또 네. 클라이밍의 인기도가 네, 또 그렇죠.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지환 선수 힘차게 네, 이제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직격 구간에 또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볼륨 구간의 마이 구간까지는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더 그렇죠. 이득이 예, 되지 않을까요? 빠르게 진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죠. 예, 근데 네. 그 빠르게 진입을 하려면요. 그만큼 선수가 네. 내가 발을 어디다가 쓸 건지를 미리 결정을 해두고 네.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쌓아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선수들이 발자리를 갖다 찾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불필요하게 발을 바꾸는 그런 네. 동작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잔동작이 또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그리고 몸에서 느끼는 중압감도 더 커지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있게 되는 데미지를 훨씬 더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네 마이 구간, 네 볼륨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또 어떻게 경기를 풀어 나갈지 지금 6분 정도의 시간이 이제. 네, 지금 이제 뭐, 네. 예, 뭐, 1분이 채, 네. 네, 앉아놨어요. 네, 그렇죠. 박지환 선수 지금까지는 등반 속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박지환 선수가 네. 지금, 근데 밑에서 자꾸 발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발을 쓸지를 조금씩 망설이는데, 저 망설임만 조금만 없었으면은 저기까지 더 빠르게 진입을 했고, 그만큼 또 위에 노란색의 네. 볼륨에서 휴식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여러 번 디딘다는 거 그만큼 또 신중하다는 것도 그렇죠. 그만큼 또 신중하다는 네. 예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네, 그만큼 이제 이 루트가 어렵다는 거를 박지환 선수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앞선 선수들 저 노란색 버블 부분에서 약간 구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박지환 선수. 네, 그래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등반 속도도 예, 나쁘지 않죠. 네, 박지환 선수 등반 속도 나쁘지 않아요. 예. 박지환 선수는 지금 위에 초록색 예, 볼륨 구간에 있는 홀드보다는 예, 아래쪽을 레스트 포인트로 잡았네요. 네. 이제 좀 쉬고 다시금 이제 진행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저 초록색 볼륨 구간도 예,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 자리에서 예, 몸을 갖다 안쪽으로 바짝 밀착을 시킨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경사도를 갖다 최대한 줄여주면서 예, 휴식을 취해야죠. 박지환 선수 좀 펌핑이 온 것 같은데요. 네, 저 자리에서는 뭐 그렇게 펌핑이 심하게 오지 않았더라도 네. 뭐 지금까지 쌓여있는 데미지를 충분히 풀어주고 예, 네. 충분히 팔을 갖다 세게 저으면서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루프 구간으로 네. 진입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또 저렇게 해줘야만 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더 갖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저 부분만 네, 예, 지나면은 이제 네, 루프 구간으로 진입을 할 텐데요. 예, 히룩으로 네, 무게 그렇죠. 중심. 네. 네. 네, 박지환 선수, 예, 클립 포인트를. 네. 그렇죠, 예. 자리 왼손 게스통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박지환 선수, 예, 클립 포인트 네. 설정을 순간적으로다가 지금, 예, 놓칠 뻔 했는데. 네, 그렇죠. 아주, 예, 잘 잡았어요. 순발력이 또. 예, 순발력이 대단한 선수예요. 네. 예, 그만큼 노련하다는 겁니다, 박지환 선수. 그렇습니다. 이제 루프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네, 이 노란색 버블. 예. 지금 예 오른손에 데미지를 좀 크게 입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몸의 무게 안배를 하기에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 오른발 뒤로 네. 왼발 쭉 빼주고요. 네. 네. 안정감 있게 자세를 잡았어요. 네, 요것만 지나면 이제 직벽구가 나옵니다. 네, 조금만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박지환 선수 예 네. 왼발. 네. 왼발. 힐보다는 역시 박지환 선수. 네. 왼발을 히룩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그렇죠. 예, 근데 그 왼발 히룩보다는 차라리 네. 그 왼발 네. 인사이드 엣징을 하고 오른발로 네. 예 발등으로 물어주는 바이사이클 동작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이사이클 동작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오른손을 네. 같이 왼손 핀치에 래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른발이 나와야죠. 바이사이클을 풀고 그리고 이제
그 네. 카운터로 예 네. 카운터 밸런스다가 예 데드 포인트로다가 쳐서 오른손을 진행을 시켰어야지. 아, 너무 아쉽지만 네 박지한 선수 이렇게 되면 34 플러스가 되겠습니다.